연예인 은퇴하지 않았었어? 연예인 은퇴하지 않았었어? 똑같은 느낌이다. 아 그게 아니야. 아 너 진짜. 야 너 아는 형님에서도 그러는데 또. 아니 왜냐면 나 우리 최군이랑 친하잖아. 군이가 걱정하면서 연락이 온 거야. 근데 준하 형님은 연예계 이제 생활이 없으신 거 생각이 없으신 거 같은데요. 잘 모르겠어요 좀. 그래서 지금 가게에 집중하고 계시던데요. 하길래 내가 최군한테 아, 이 형 은퇴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그게 또 퍼졌나 그럼. 아니 그러니까 최군이 한번 우리 가게에 진짜 거짓말하라 갑자기 촬영을 온 거야. 안 그리잖아 나랑. 무도 끝나면 뭐 할 거냐. 나는 무도가 꽤 오래 갈 줄 알고 그쯤 되면은 은퇴하지 않을까? 날. 아주 근데 무도가 이렇게 금방 끝날 줄 몰랐어. 이게 50도 되기 전에 끝나길래. 방송에 뜻이 없구나 생각한 게 뭐냐 그 뭐야 그 막걸리 냄새 맡으러 다니고 닭 잡으러 형 나 그래서 나 갈 때마다 맨날 그 얘기했잖아. 야 저랑 형이 이거 자격증 딴 거야 이거 막걸리 이거 형이 맛만 보고도 아 그 저 자격증이 있어요. 예 네. 이게 막걸리가 아니라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전통주. 그러니까 전통주 하면 사람들이 너처럼 막걸리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 근데 전통주 국가대표 소믈리에. 우와. 아... 자격 국가대표라고? 응. 누가? 내가. 누구 맘대로? 누구 맘대로? 협회에서 그렇게 줬어. 우리나라 농림부에서 주관한 거야. 우와. 진짜 그건 몇 명이 든 우리나라에서 여섯 명? 아 거짓말 하지 마. 1년에 여섯 명, 1년에 여섯 명 뽑는 거. 아 형이 뭐 국가대표 여섯 명이면 우리 형 그럼 나도 국민 MC 아니야? 근데 나는 자격증 사진이 있다니까. 아 진짜 자격증 있어 위조? 있다니까. 아 진짜 왜 이렇게 안 믿어? 위조한 거 아니야? 아 나 정말 있다니까 얘 이거 지금 왜 이렇게 못 믿어? 손님한테 소리를 질러 공무원에 올려. 아니야 잘못했어. 욕심이 있어. 그러니까 안 해도 안 낫지. 왜? 넌 형을 이렇게 못 믿냐? 야. 아 형이 대단하다는 건 아는데 이거 그때 찍은 거 봐봐. 국가대표.